자, 미국 기준으로 일요일에는 그렇게 많은 소식들이 보통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오늘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나름 활기찬 한 주의 시작을 맞이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이지만 나온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도 웬만하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국내 소식. 은성수 씨의 또 다른 강경 발언. 암호화폐 거래소 진짜 4개만 남을 수도 있다. 기존의 시중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에 뭔가 잘못됐을 때 은행들로 하여금 면책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딱 잘라서 은성수 씨가 거절해버렸다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시중은행은 본인들도 무서우니까 더 이상 거래소들을 추가로 심사하거나 제휴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은행들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결국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된 금융사고 책임을 전부 다 실명 계좌를 내준 은행에 떠넘기겠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은행들이 알고 있다시피 만약에 자금 세탁 같은 데 연루가 된다면 그 지점이 영업정지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실명 계좌 발급을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행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직접적인 과실만 없다면 사모펀드 사태처럼 은행의 포괄적인 책임 등까지 묻지는 말아달라고 국내 금융당국에 부탁하는 것인데 도대체 금융당국의 발언은 무슨 엉뚱한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한마디로 저번에 나왔었던 기사와 비슷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야, 시중 은행들 니네 자유롭게 해. 편하게 해. 편하게. 암호화폐 거래소랑 사업하고 싶어? 해. 해. 괜찮아. 근데 니네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바로 전부 다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기존 대형 거래소 네곳 있죠? 국내 4대 거래소라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뺀 나머지 수십 개의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9월 24일 특금법 신고를 마칠 가능성이 적어짐으로써 무더기 전부 다 폐쇄가 될 그런 위험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거래소들 중에 사기를 치거나 나쁜 거래소들은 없어지거나 단속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렇다고 4개 거래소 빼고 전부 다 없애버린다? 이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나는 짓이죠. 이네개 거래소가 단합해가지고 횡포를 부리면은 시민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왜갈 데가 없어지느냐? 금융당국이 이제 9월 25일 마찬가지로 특금법 신고일이 지나게 되고 나면은 바이낸스의 국내 영업 금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특정 당의 정치인 이야기한 대로 한국 사람들이 바이낸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내 거래소 4개 외에는 한국 사람들이 거래할 곳이 없어. 이 국내 거래소에서 돈을 바이낸스로 옮기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중앙화되어 있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카드로 사는 것도 맞고,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는 것도 맞고,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4개 빼고는 다른 데서 거래를 못하도록 막고, 그 와중에 국내 거래소들의 횡포, 이 가두리 펌핑이라든지, 거래를 갑자기 중단을 시켜버린다든지, 그런 횡포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앞으로 2030들의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다. 아니, 이미 다 결정 내려놓고 무슨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인지,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추진단을 통해서 청년 의견을 청취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미 결정 다 내려놓고, 하고 싶은 대로 질러놓고, 이제 와서 무슨 의견을 듣네 마네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정말 개돼지로 보이나 봐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언급이 되었었던 조만간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거래가, 그러니까 사업이 가능하게 될 4개 거래소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수차례 가진 바가 있었다라고 하죠. 자, 과연 그들이 이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부터는 뭐 음모론이라든지 뇌피셜이다 이렇게 부르셔도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네 곳과 금융당국이 샤바샤바를 쳐가지고 국내에서는 우리 거래소 4개만 남기고 다 없애주세요. 그리고 또한 해외 거래소들, 바이낸스 등 여러 거래소들도 날려주세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개돼지들은 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은 니들끼리 짱박혀가지고 무슨 이야기들을 했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저는 특정 당을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불공정하게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비트코인 지지자로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9월 24일이 지나게 되고 나면은 더욱더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해외 거래소들로 하여금 요청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IP로는 해당 거래소에 접속을 못하게 해달라. 혹은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도록 인터넷을 차단해가지고 그 특정 사이트를 가지 못하도록 차단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와 비슷하게 앞으로 한국 사람들은 해외 거래소들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거의 중국이죠. 이런 최악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께서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국내 4대 거래소 외 다른 거래소들을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옮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조만간에 전부 다 폐쇄될 수도 있겠는데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4대 거래소를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죠. 다만 지금 현재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 것인가? 그것은 전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아하니 조만간에 한국에서도 탈중앙화 거래소들 혹은 P2P 거래가 유행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한 가지 정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화제가 됐었던 이 비트코인 억만장자의 명을 달리한 사건, 그러면서 묶이게 된 비트코인 숫자와 그것을 환산한 금액이 어제 또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죠. 기사가 잘못 나왔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읽으면 안 되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들고 있었던 비트코인 숫자는 100만 개로 추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환산된 그 금액은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군데서 확인을 한 결과 그는 100만 개가량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도 주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100만 개다. 100만 개가 강제 소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어제 나왔었던 소식 중에 비트코인 고래 지갑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급격하게 튀어 올랐다. 저도 어제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이들이, 이 고래들이 매집한 비트코인 숫자 수는 대략적으로 6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고래들의 갑작스러운 6만 개 비트코인 매집하기. 그에 이어서 비트코인이 지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 차트 분석 몇 가지를 본다면은 비트코인은 하락형 수익에서 고개를 살짝 빼꼼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 완벽하게 위로 솟아오를 수 있다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트레이딩샷이라는 곳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이 2019년 차트와 비슷하다. 그래서 5만 달러 근방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5만 달러, 정확히는 4만 8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 저도 몇주 전부터 많은 분석가들이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 데드캣파운스를 제대로 치게 된다면 거기까지 올라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구간인데요. 그 지역의 강력한 저항과 동시에 딱그 지역이 피보나치 비율 되돌림 기준 6.1.8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올라간다라고 해서 하락장이 끝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유지를 하면서 전구를 뚫어야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만약에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거의 하락장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나온 기사를 보게 된다면은 이야기하기를 최근 진행 중인 비트코인 하향 조정은 2019년도 6월부터 12월과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5만 달러 근방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연히 지금부터 5만 달러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차곡차곡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겠죠. 크립토 벌브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다음 목표는 4만 5천 달러가 될수 있겠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축적 기간을 거쳐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자, 그 다음에 렉트 캐피탈 분석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Y코프대로 올라가려면 36,000달러를 뚫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월봉을 딱 보면 뭐가 보이느냐? 지난 몇달 동안 비트코인은 천천히 월봉에서의 중요 가격대를 하나둘씩 지지선으로 만들어 왔다. 예를 들자면 29,000달러 선, 그리고 최근에는 33,000달러 선까지
중요 가격대를 지지선으로 바꾸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딱 보셔도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 정말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매도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해오고 있었죠. 자, 과연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부디 기분 좋은 7월이 될수 있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분석도 있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매크로 CRG라는 분석가. 5월 18일 이후로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무슨 지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막 하락세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부디 비트코인을 따라서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쭉쭉 상승해 줄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토마토밭의 김치 참치 던지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